하와이휴 휴지입니다. 자, 오늘은 프로미스 카드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. 자, 오늘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된 알레온의 에스케 만나볼 시간입니다. 원래 그 특가 상품을 떴을 때 살려고 했는데 이거 제가 날짜 계산을 좀 잘못해가지고 놓쳤었거든요. 근데 오늘 또 때마침 상점에 가보니 빠밤! 상어 알레온이 떴습니다. 우! 자, 오늘은 카멜레온이 아니라 상어레온으로 한번 진화를 해볼 건데요. 바로 한번 스캔 구매 갑니다. 일로 와. 오르르르르르르르. 후! 상어레온 팩트. 자자자자자자. 이제 이 귀요미 카멜레온에서 벗어나서요. 뿅! 제가 오늘 이 상어레온만을 위한 특수 아이템을 장착해서 사기 스킨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아이템 장착! 뿅! 오! 화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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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! 하이! 레온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뚜루쏙 뚜루루뚜루 레온 상어. 아, 좋구만. 자, 특수 아이템 장착 완료. 제가 상어 레온 그 자체가 되어서 플레이를 하는 거죠. 야, 레오나, 너와 난 이제 하나야. 자, 상어 레온으로도 변신하겠다. 싹 다 쓸러 가보자고요. 브롤러도 보이면은 이빨 보이시죠? 요걸로다가 그냥 왁왁왁왁왁왁왁 해가지고 싹 다 잡아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오늘 맵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 블록이거든요. 부시가 많아가지고 아, 이거 레오니가 좀 활약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시가 꽤 많아서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부시를 좀 잘 활용하면은 쓸만할 것 같아요. 저는 안개 은신술도 좋지만은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은신치유 한번 선택해서 가보겠습니다. 상어 레온과 휴지 상어의 콜라보 가봅시다. 출발 뿅. 자, 저는 싹 다 그냥 물어뜯을 준비 됐어요. 오케이, 일단 스타트 좋다. 이게 조금 아쉬운 게, 아, 기왕 그 뭐냐 건설급 스킨 나온 건데 좀 모션이나 이런 조금 바뀌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. 외형 바뀌는 거 말고는 딱히 바뀌는 게 없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긴 해요. 자, 긁어주고 긁어주고요. 아, 긁어주고요. 긁어주고요. 호도도도도도! 커트! 와, 방금 은식치유로 생존력 한번 거쳐서 잡아냈습니다. 어차피 부시가 많기 때문에 은식치유가 괜찮을 것 같긴 해요. 여기 있어요! 어디? 그 내가 보이지도 않는데? 감히? 좋았어. 이로써 지금 한두 마리 물어뜯은 게 아니에요. 냠냠냠. 아, 근데 이게 뒤에 촐랑촐랑 달리는 것까지 좀 굉장히 저랑 비슷하지 않나요? 하이! 하이! 괜찮아. 여기서. 오! 버거 스파이크! 오. 응, 안녕? 나 간다잉. 살짝 빠져주고. 자, 근접은 제가 조금 더 불리한 것 같긴 한데, 시작부터! 상어레온! 너, 내 먹이가 되어, 그러자. 자, 근데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제가 좀 힘들거긴 하거든요? 오케이. 은신으로 그대로 갑시다. 까꿍. 하, 냐냐냐! 아우! 왜 오른쪽에서 나오냐! 아하하! 아, 까비! 아, 이거 이긴 건데. 오, 이 레온 꼬리. 나도 꼬리 있거든요, 이거? 하하하하. 이거 보면 볼수록 비슷한데? 이렇게 제가 또 직접 상어가 돼서 예, 상어 레온을 플레이하니까 기분 탓이겠지만 좀 더 몰입해서 집중해서 플레이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무조건 1등 갈게요. 상자는 잘 깨 확실히 레온이 홋 홋 홋. 가볍게 커트 해주고 제시가 좀 있는데 괜찮습니다. 피해주고 먹고 그 다음에 저는 여유롭게 빠질게요. 괜찮아. 먹으면 돼. 아야. 어우.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은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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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신. 오. 야, 은신치고 확실히 좋다니까? 봐봐요. 생존력이 넘사벽이야. 어. 하이. 어, 니들끼리 알아서 잘 잡네. 어딜 가? 아, 어딜.
가. 아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어디 도망가냐고. 괜찮아요. 지금 파워 큐브 굉장히 많이 먹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가볍게 이길 것 같습니다. 아, 잠깐만. 양각은 좀 그래도 위험해. 살짝 빠져주면서 한 바퀴 돌아서 일로 와. 상어레온, 너 상어레온한테 씹어먹힐 준비 됐니? 또 싸우면은 그대로 둘이 겹쳐서 한꺼번에 야미. 아우, 달달하네. 아, 아까 그 쉘리다. 아, 이번에는 무조건 역전각 잡습니다. 자, 은신에서 한 번에 덮칠까? 당황하게 해가지고 은신 써서 잡을게요. 헛! 자, 남은 브롤러 틱 하나 남았네요. 뭐 이거는 제가 질 수가 없겠죠. 뛰어나와. 아, 거기 있으면 어쩔 거야. 커트! 커트! 아, 맛있게 먹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듀오 쇼다운으로 상어레온의 위력 한번 더 보여주겠습니다. 아, 에프리모 좋네. 근접 하나 있으면 좋죠. 커트하고. 자, 에프리모가 앞에서 어그로 끌면서 공격하는 동안 저는 맛있는 휴파이크 먹방 갑니다. 맛있어요. 살짝 빠져주고, 살짝 빠져주고,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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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오, 야, 위험했다. 오히려 역으로 제가 먹힐 뻔했어요. 어우, 진짜 아프다. 여미, 여미. 아, 듀오가 조금 활약하긴 힘들긴 해, 확실히. 따다다당, 커트. 따다다당. 아, 저거 진짜 적폐야, 적폐는. 근데 지금 엘프리모의 존재 의의를 잘 모르겠어요. 지금 솔직히 혼자 게임하는 것 같거든요. 아, 근데 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이죠. 요 상어래요. 이 표창이 뭔가 좀 약간 상어 모양으로 바뀐다거나 그런 게 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요? 일로 와! 빵빵빵빵! 파트. 뭐야? 아, 나 진짜 혼자 게임하는 기분이네, 이거. 아, 에프리마야, 그건 아니지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! 안 되겠다. 은신 치유도 은신 치유인데, 이번에는 안개 은신구 한번 선택해보겠습니다. 엄청난 기동성으로 요 하이스트 활약할 수 있을까요? 암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상어레온 뚜루루뚜루. 좋아. 오, 우리 팀 조합 괜찮은데 포탑 조합에 제가 또 암살 해주고요. 근데 좀 많이 아프긴 하다 솔직히. 좋아, 견제 나이스해. 내감 마무리. 마무리. 견제 나이스. 견제 구석에 가둬놓고 패버려. 그렇지. 자, 오케이 각 잡혔어요. 자, 궁각 됩니다. 자, 암살 들어가겠습니다. 하이! 일단 한 명 커트했고, 피가 너무 없다. 살짝 빠져주고. 뭐야? 아, 이게 죽어? 잠깐만. 아이, 화력이 우리가 조금 밀리는 것 같기도 하다, 어째. 자, 여기서 바로 암살 갑니다. 일로 와. 이 하이스트에서는 은신 치고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생존하는 게 우선 중요해가지고. 안 되겠다. 이거 암살 갑니다. 일로 와. 컷하고 바로 깨러 갑니다. 무빙. 좋았어, 많이 깎았다. 네, 일단은 암살할라 했더만. 잠깐만, 안돼. 아우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일단은 상어레온, 이거 제가 못 써볼 뻔했는데 다행히 3점이 떠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. 근데 확실히
진짜 상어 레온이 됐다는 생각으로 플레이를 하니까 약간 진짜 그 브롤스타즈 세계에 있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. 여러분들도 이런 잠옷 있다면은 한번 써보고 플레이 해보시면 또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케이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브로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 큐바.